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섀도우스키 NIC 윌리 모델입니다. 아, 아주 캔디 애플 컬러가 너무 이쁘게 올라가 있죠. 특히 이 모델은 40주년 로저 섀도우스키 40주년 한정 모델이고 섀도우스키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악기입니다. 너무 이쁘게 악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윌리 모델은 22플랫으로 이루어졌고요. 윌리라는 베이시스트 너무 유명하죠. 세션으로도 유명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베이시스트의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그 윌리가 그 올드 팬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디우스가 여기 1번서부터 5번 플랫까지 여기까지 굉장히 60년대 올드 팬더랑 비슷한 레디우스 느낌이 거의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플랫은 21플랫, 20플랫보다 2플랫이 더 많이 있어서 멜로디 연주했을 때도 좋고, 일단 이 바디 무게가 아주 혁명적으로 가볍습니다. 4연인데 3.5에서 6kg 정도? 예,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밸런스 너무 좋죠. 심지어 뒤에 드랍 디트너 옵션이 있는데도 헤드 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아주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윌리 모델은 프리앰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토글 스위치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 섀도우스키 프리를 사용하고, 위로 올라가면 윌리 프리앰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윌리 프리앰프는 400 미드 음역대를 400, 800 헤르츠로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셀렉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연출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섞으면 16가지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윌리 프리에 대한 게인이랑 마스터 볼륨,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앰프가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두 대의 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윌리 모델은 NIC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고가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컷이 제일 비싸고요. 두 번째는 윌리 모델입니다. 예전에 싱글컷이 나오기 전에는 윌리 모델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윌리 모델은 60년대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커스텀하면 70도 되고 험버커도 박힐 수 있습니다. 싱글 코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싱글 코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이즈가 약간, 그러니까 픽업 방향을 바꿀 때 싱글 노이즈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로스티드 메이플을 봤지만 이거 플레임이나 버드아이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로스티드 메이플 렉인데 나뭇결이 정말로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이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40주년 모델, 네, 로저 섀도우스키의 40주년 모델. 네, 너무 악기가 이뻐서 잡는 순간에 탁 붙는 느낌이네요. 제 옷이랑 또 컬러가 매칭이 되기도 하고. 덕베이스는 NIC 공식 딜러로 있고요. 기타나 베이스 모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주문도 되고요. 커스텀 주문을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뉴욕 본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스탁되어 있는 물건을 골라주시면 핸드링을 해드립니다. 핸드링이 시작되면 일주일에서 빠르면 일주일, 2주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모델을 관심있게 보신 연주자분들이라면 본사 홈페이지를 보고서 덕베이스에 연락하시는 게 더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워런티가 적용이 되고요. 덕베이스에서 바로 본사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워런티를 진행해드립니다. 이 베이스는 지판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지판이 이제 버드아이 메이플인데 로스티드로 구워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의 그 버드아이 문이면은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
네, 마스터 그레이드 좋은 재질의 그런 버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아발론 인레이, 아발론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 섀도우 스키 뉴욕 모델은 구매에 제가 알기로는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수입한, 재작년에 수입한 그 보라블루 컬러의 오연 재즈 베이스. 그거는 그 베이스는 저랑 덕베이스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정장민. 예, 글로벌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연주하고 또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베이시스트 정장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게 딱 두 번째네요. 탑이 안 들어갔는데 이 캔디 애플만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랍이래. 죄송합니다. 드랍 디튜너가 있는데 이 드랍 디튜너가 있는데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베이스 메트로 라인에 이거를 달면 이게 쏠리거든요. 예,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이제 뭐 라이브 사운드를 제가 간단하게 라이브 사운드를 연주하기 전에 노브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메인 노브고요. 볼륨을 조절하는 네, 메인 노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업 블렌드 요쪽으로 돌리면 프론트 여기 리어입니다. 중앙 걸리는 게 있고요. 일로 하면 프론트.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이렇게 블렌드가 되어 있는 그 투 볼륨이 아닌 그런 베이스에서는 요렇게 가야지 리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가끔 이걸 보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중고로 M 장터에서 중고로 사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블렌드가 이게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반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 개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 스키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정보로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티지 톤. 빼면은 패시브, 넣으면 액티브. 요거는 톤, 톤의 변화를 팬더처럼 톤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밑에는 베이스, 이중 노브를 했을 때 밑에 베이스, 위에 하이, 온리 부스트 형식으로 오로지 부스트로 되어 있고 컷되지 않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로 되면 섀도우 스키, 그러면 윌리. 이렇게 테스트를 라이브로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막 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지만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 원래 섀도우 스키프리부터 하겠습니다. 섀도우 스키프리. 힘차게 가네요. 윌리프리.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슬랩 같은 경우에
하겠습니다. 예, 윌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뭐랄까 일단 섀도우 스키랑은 반대의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두 대의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섀도우 스키 NIC 모델을 구입하고 싶다면 덕베이스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로저 세도스키가 언제까지 악기를 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최고의 프리미엄 악기를 한국에 소개할 예정이고 저 또한 NIC 베이스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4연 재즈 베이스도 하나 갖고 있고 싶어요. 윌리 모델은 정말 탐나네요 이거. 예. 싱글컷이나 여러가지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덕베이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악기가 입고되면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